배틀본 저도 10시간 가까이 했을 텐데 엔딩 본다고. I'm ready. 아무것도 안 주더군. 다프니 캐릭터는 아, 되게 잘 빠졌다. 역캐라 그런가? 호랑이? 역캐잖아요. 우리 사이렌. 아니 좀 남캐도. 왠지 강남에 돈 많은 보더랜드 같은. 강남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 있으니까. 어, 막 태미 호피 좋아하는 호피 좋아하는 언니들. 야, 막 핑크가 막 발에 아, 채요 태미 막. 핑크 태미. 이제 나도 50렙 총으로 쌓아야겠다. 이건 이거보다 야, 센가? 이제 구리네 팔아야겠다. 나벤님 이제 20만 30만 데미지로 어디 비비지도 못하겠네요. 저 지금 뭐 K로 뜨면은 누가 마시라고 뭐 1400K까지는 봤는데 저 처음 보는 건데 코모님 1400이 어떻게 떠요? 이번에 처음 보네. 이번에 대박이다. 이게 제게 옵션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타로 적을 죽였을 때 남는 데미지가 다음 타에 넘어가는 패시브가 있어요. 저는 계속 중첩돼서 쌓이면은 기껏해야 50만 요렇게 뜨는. 어 뭐야 이거 버릴 거 아니었나? 어 뭐지? 뭔 총이야 이거? 60퍼? 다시 회수. 구경하는데 뭐 버리셨어. 와 진짜. 90? 일반? 일반? 구경도 아 권총이랑 바뀌었구나. 어차피 끼치진 못합니다. 이제 거대 스토커한테 노바 맞을 차례입니다. 그게 DLC3 몹인가요? 저거? 인비시블 부스? 슬레그가 몸 19,000이야? 와 60대면 이렇게 데미지가 높아요. 이걸 팔아야겠구나. SMG가 19,000이야 SMG. 그 무기 등급도 지금은 다른 겁니다. 네, 와 이게 최근에 이게 무기 등급이 레전더리보다 그래요. 거기 위키인가? 거예요, 이게. 우리 근데 인비시블 그거 보상 안 받았네? 8개. 스나이퍼를 달란 말이에요. 아 이거 팔아야겠다. 스나이퍼를 달라고. 이것도 팝시다. 두 개 팔고. 50레벨 제가 나온 거 그거 다 드린 건데. 60레벨을 내놓은 거고. 60레벨 드려도 아, 거기까지 키우실 건가요? 글쎄요. 진짜 60레벨 키우진 않을까. 나 왠지 보더랜드 틈틈이 할 것 같다. 3회차 가실게요? 아니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저 약간 게임 30분 하고 끄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 이렇게 깊이 있게 게임을 못하는 편이라 저 위쳐도 15분 하고 끄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할 때 계속 일주일 돼. 동안 한 시간도 못 채운 적도 있어. 15분씩 해서 일단 끝까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게임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엔딩은 보고 꺼야죠. 제가 엔딩도 옛날에 진짜 많이 안 봤습니다. 요새 많이 보는 거 완료 안 하고 왔네.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냥 가시죠. 우리 그 전에 것도 안 받았어요. 캐 완료 많이 안 받았습니다. 캐 바꿀까요? 네, 이동하죠. 네, 3회차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방송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4월 말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서. 이겁니다. 핑크 좋다. 핑크 마음에 든다. 보라사이더스? 어제 보라시더스 어제 말씀하신 거구나. 보라시더스 보레시더스? 여기서 이거 깨면 또 다음 거 또 나오는 거 같고요. 가봅시다. 고고. 저는 흰색에 검은색으로 공산주의 아들. 여기는 핑크 게이 핑크 누가 더 위험한 겁니까? 어서오세요. 여기 짜리몽땅 한 분 술 한 잔으로 모시겠다고? 진짜 위험해 보여. 가슴에 마크도 유니콘. 핑크색 풀로 수염난 아저씨랑 왜 안 보이지? 가슴에 공산주의 마크 박힌 사람이랑 누가 더 위험한 겁니까? 아니 근데 나벤님 가슴에 유니콘 아니에요? 유니콘이에요. 예 위험하다. 떨어져야 돼. 유니콘에다 핑크색이야. 저 아저씨 위험한 분. 네 어서오세요. 근데 방금 전에 그 뭐지? 그 헬 드라이버즈 해봤거든요? 헬 다이버즈 헬 다이버즈 해봤거든요? 괜찮더라고. 짧게 한 10분? 5분? 저 그거 되게 하고 싶었던 게임 중 하나입니다. 괜찮더라. 짧게 막 맵 돌면서 괜찮았어요. 타격감도 괜찮고 진동도 꽤 찰지. 어 뭐야 이거 팔았다. 근데 조준하고 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 오른쪽 아날로그로 살짝 움직이면서 쏴야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오늘이 보더랜드2 마지막 방송이 맞는 건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 레벨을 보시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트리님께서 루시안님 내일부터 헬다이버즈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 진짜 트리님 어떻게 몇 시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
그 낮에 안 계셔갖고 이쌤 글로 서로 주고받아야지 뭐 댓글로. 예. 아니 스팀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코코넛 먹자니처럼 재미없는 유머글 남기고 거기다가 소환함이 됩니다. 루시아님 내일부터 헬다 해보자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저요? 몇 시에 접속하시는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영화가 뭔 말이야? I know Chinese, Japanese, but not Korean. 건방진 거미스키 별것도 아닌 게. 배틀그라운드 재밌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요새 아주 잘 나가던데 트위치 방송 2위 막 이렇게 찍고. 근데 하이즈 자체를 안 해봐서. 플레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요? 네, 맞아요. 블루홀 스튜디오가 또 한 가닥 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어이구 이런. 블루홀이요 원래 못 만들었죠? 테라요. 테라도 어쨌든 한참 우리나라 MMORPG 많이 나올 때 그나마 평가가 좋았던 게임 중 하나로 알고 있어서 테라는 안 해봤는데 저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가시네. 버스 기사인데 기름 몰라. 저도 이 길은 저도 초행길입니다. 아프님이랑 저는 적인데요? 한 명은 발길이, 한 명은 리치와 싸워야 될 것 같다. 내려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동굴 같은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트림님은 저녁 7시 이후에 하신대요 게임. 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있네.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테라가 해외 성적도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괜찮나봐요. 뭐 국내 온라인 게임 뭐 우후죽순 나올 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을 거예요. 야 뭔데 피가한다. 가만히 평가는 좋고 게임은 망했다고요? 그래요? 아, 되게 묘한 평가인데? 네, 제 방에서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제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돈 먹고 돈 먹는 이벤트. 이벤트 참여라는 건 좀 왜 비웃습니까? 이벤트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는데 이쌤 유저 무시하십니까? 트리님 내일 7시에 접속하시죠. 단감님도 참여하셨거든요. 돈 넣고 돈 먹는 추첨 이벤트 중인데 7시부터 10시간까지 차라리 그걸 하시죠. 뭐요? 금액에 따라 그 확률을 조정하시죠. 당첨 확률을. 그러면은 3만원 내고 뭐 먹는 사람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3만원 내고 5만원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 3만원 내면 그만큼 확률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확률인 거니까. 트리님 페이데이 그 기존에 하신 것도 확률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동등한 거죠. 저 차등 아닙니다. 어이구 뭐가 쏘아? 목들이 날 보고 왜 안 싸우고 왜 도망가지? 또 무슨 근자감입니까? 가보세요 안 때리나. 아, 구경하게. 아까 방금 그랬습니다. 아, 들어가보세요 내가 구경할 테니까. 뭐 다 녹아가지고 볼 수가 없네. 이거 지금 무기는 지금 50레벨짜리 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 스킬도 많이 한쪽 트리 다 찍으셨겠네요? 60이면? 두 개. 부럽다. 나도 두 개 찍고 싶어. 어우 죽겠다. 메아님 반갑습니다. 코벅님 당첨되는 거 싫어서 이벤트 참여 안 합니다. 아 맞다. 그럼 코벅님은 드리지 말까요 우리? 1,000원 돌려드리고 내가. 계좌이체로 1,000원 돌려드리고 이벤트에서 빼는 걸로. 무시무시한 분들이 많어. 루시아님 스팀 아이디는 루시아님 아닙니까 그냥? 똑같지 않나요? 네, 루시안 뭐야 이거? 아니 누가 이거? 아 뒤에 있다가 똥덩어리였어. 연단 못했던 애가. 아 만렙 찍고 한쪽 풀 안 찍으신 분들도 있다고? 궁극기가 별로인 캐릭터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주공 어디갔어? 배데스? 나 죽어 장전이 안돼. 배데스?
자, 잡을게요. 아, 이런. 나비님, 크림님 그 아이디에 네. 스팀 프로필 아바타가 네. 페이데이라고 물어봐. 페이데이 맞아요. 네, 페이데이입니다. 페이데이. 트림님 페이데이 그 피에로 같은 얼굴. 그, 미국, 네. 미국봉 맞은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미국봉이요? 코봉님은 지금 그럼 가슴에다가 공산주의 바크를 막았는데 공산주의 뽕 맞은 거 맞습니까? 확실하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 방송 국정원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 함부로 하면은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트리님 내일 7시에 봬요. 7시에 접는데 나 왜 체력이 깎였지? 제가 쐈어요. 아니 최대 체력이 깎여. 최대 체력 지나가는 때 드롭 좀 막 터뜨리는 구멍이 좀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잡겠는데 이거. 내가 지금 누굴 때린 거야? 아이고 아파. 피 빨고 하자. 쉬고. 좋아요. 야, 아무도 보라색 스킨도 안 먹고 그냥 가지. 총 바꿔서 그랬다고요? 나 끌려간다. 체력이 좀 피부로 어쨌네. 탄 빨리 속는. 몹이 녹습니다. 제가 굉장히 세죠. 여기는 내가 맞았다. 여기는 제가 그거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다 녹인데. 사실 우리 장비가 이제 쫄목 상대하기는 쉽죠. 쫄목까지는 뭐 무난하죠. 보스는 보스 특징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보스도 어제 워리어까지는 엄청 수월했습니다. 워리어 진짜 쉬웠죠. 너무 쉽다 그랬지 그때까지 우리 기분 좋게. 그 제가 어제 제 뭐냐 그게 기억이 나요. 유샤님이 오늘 끝날 것 같다고. 맞아요. 일찍 끝난다. 우리 다 같이 그랬어.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끝내도 되겠는데요라고 얘기했지. 염산 튄다. 염산 튀어. 물 없나? 염산 튀는데? 예, 물 없어요. 포탄 던져. 탄이 너무 부족하다. 진행 방향 이쪽 맞나요? 어제 꽤 더 가야 되네. 올라가지. 여기 왜 이 아저씨들 여기 누워 계셔? 빌빌거리고 있어. 왜 HP가 안 됐어? 아이 오래 걸려. 나 살자 살고. 안 죽었어? 아이고 효리. 전기를 지져주고. 요 보라색 스킨 하나 던졌습니다. 보트 스킨이요. 보트 스킨 먹어줘야지. 좀 드세요. 보트 뭐 잘 탈 일이 없어서. 여기 오지 않는 한 보트가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킨이에요. 어제 진짜 피터한테 완전 워리어까지 기분 좋게. 너무 쉽네. 뭐 핸섬제까지도 무난하네. 핸섬 소서로. 피트한테 이제 마스터지에서 한번 좌절하다가 피트에서 완전 무릎을 꿇었지. 빌어먹을 게임. 배틀본이 망한 이유 다 있다. 게임 밸런스를 이따위로 못 맞추다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는데. 아니 배틀본도 처음엔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루한데 하다 보면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재밌어요. 저는 배틀보는 프레임 드랍이 일단 문제였습니다. 예? 프레임 드랍이 있어가지고. 아, 프레임 드랍이. 그게 권장사양보다 아래였나요? 저요? 권장보단 아래였고 최소보단 위였을 겁니다 아마. 이륙 그거 GTX 이륙 공부도 잘 돌아가는 게임이야.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270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 희한하네. 저랑은 안 맞는 걸로. 네, AMD랑 안 맞는 건가 본데. AMD가 문제지. 이 모든 게 AMD 탓이지.
2년 전 나에게 돌아가서 김말해주고 싶다. 그거 사지 마라. 타임머신 그때, 만들어지면 2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때 암드 나올 때 보급형 그래픽카드가 뭐였나요? 2700. 저는 하드웨어 쪽에는 완전 약해서. 아 그때 970, 980 나올 때였어요. 네. 제가 970이랑 970을 샀고 290을 살까. 근데 그때 이제 제한된 금액 내에서 컴퓨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걸 구입한 거지. 네, 나베님 저도 원래 290 살려고 했어요. 바이퍼. 970이랑 290이랑 그럼 동급이에요 그러면? 거의 동급이에요. 근데 970은 게임 면에서 좀 나아갖고 겁나 고민하다가 290 안 사고 갑시다. 고고. 970 샀는데 탁월한 면. 얘 실드가 없어. 얘 실드 없네요. 얘 실드 안 달아. 아 뭐야 왜 나봐 왜 나봐. 야야야야야 잠깐만. 다는 거 맞아요? 조금 달긴 다는데? 아니 달아 달아요. 아 얘를 죽여야 되겠네. 뭐 어떤 거 사이드 뭐 있어요? 저 10프? 얘 안 다는데 52렙짜리? 네 안 달아요. 그렇게 이상한 범죄 준다 이거. 얘 치프 말하는 거야 치프? 그 누가 있나? 정작 보스는 딜이 들어가는데? 어이 안 보여 뭐야 저기 있었어. 얘? 아 얘가 치프 죽었네. 어이 뭐야 뭐에 죽은 거야 나 쫄모가 없나? 이제 신경 생겼네. 살려야겠다. 저 죽어요. 저도 죽어요. 아 쫄몹도 너무 버스, 멀어. 버스 실패군요. 나도 죽었다. 와 치트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젠장. 핑크돌이 죽었다. 또 지옥 진짜. 근데 나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해명해 보시죠. 60렙. 버스 기사가 영. 여기 이거 저 총을 50레벨짜리 쓰고 하고 있습니다. 손은 몇 레벨인가요? 네? 손이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손 레벨. 손 레벨이요? 손은 그 근접이기 때문에 그냥 레벨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이해를 못했구만. 다프님 역시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항상. 걔 뭐예요? 제가 얘기한 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하시더라고요. 다프님은. 아니 처음에 걔 뭐예요? 피가 안 달던데. 그 뭐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나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 공격만 하다가. 저 걔한테 개털. 그 조련사 같은 애가 하나 있고. 네, 치프. 예, 그러니까 걔 안 죽던데요. 막 아무리 공격해도 실드. 제가 걔 죽였는데 방금. 뭐야 이거? 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저 화염총으로 죽였습니다. 뭐야 이거? 땅에서 기어라. 네? 고맙다. 이상한데 치트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이거. 되게 엄청 뭐네? 뭐야 나 왜 대기 타고 있었냐? 남들 기다리고 있었네. 겁나 공격했는데 데미지를 안 먹었어요. 아 치프를 죽이면은 그 몹이 저거 괴물로 변한대요. 치프를 죽이면 안 되나봐. 사이렌 스킨이요. 사이렌 스킨. 네 그 스토커부터 잡아야 되는 게 맞나봐요. 안 드신다면 제가 과감히 먹어. 치프란 게 그 사람 형태 아니에요? 네, 걔 앞에 보면 치프 머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이. 근데 걔 피가 안 달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잡지,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코몽님이? 그걸 잡으니까 그 스토커가 괴물이 됐어. 희한하네요. 안 죽여도 된대요 치프는. 다시 올해 50레벨짜리 총을 하겠습니다. 가 보죠? 가 보면 알겠지 뭐. 뭐 9200이었나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시체 있네 치프. 그러니까 어 그 제가 죽은 거 봤어요 제가. 이걸로 할까? 눈 뜨고 죽었어. 데미지는 이거 훨씬 좋네. 아, 의외로 퀄리티 높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사람은 여기 보겠네. 여기 봐보세요. 가까이서 퀄리티가 다 다른 데로 있어. 제 방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쾌적한 버스 투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 우리보다 9렙이 높은 사람이 듣는단 아니, 말이야? 아니. 저 그 제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착 방송, 예정 시간이 있는데. 방송 시간이요? 도착 예정 시간을 맞춰야죠. 아, 앞차랑 뒷차 간격 준비하시는 거구나. 아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보죠. 치프를 죽이면 쉴드가 생기면서 노발을 쏘게 됩니다. 아 그럼 일단 얘만 치죠. 얘만 치프 무시하세요.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열심히 슬래그 달겨줘. 슬래그 나이스. 슬래그 좋다. 어, 체력은 많이 다네 얘는. 보라시 넣었으니까 얘. 얘는 잘 달아요. 얘가 보세요. 얘만 잡으면 되나 봐. 아, 야, 난 말처럼 쉬운 건 아닌가? 루샤님 죽었어요. 어디 갔어? 씨, 우리 둘 다 헤매네. 탄이 없구나. 탄 없는데 바보가 지금 쏘고 있었구나. 치프 남한테 쏘는데. 어, 죽었어. 치프 죽었어. 어, 치프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안 죽였어요. 아, 살아 있네. 여기 치프 있네. 여기 또. 또 새로 실태가 생겼지? 새로 나왔나? 새로 나왔나 보네. 죽으면 또 나오나 봐요, 무조건. 와우, 유. 와. 개쩔해. 야, 일로 좀 와봐. 쫄모 없나, 쫄모? 쫄모 왜 이렇게 다 멀리 있어, 그 사람? 쫄모 있네. 있어요. 너무 멀어서. 와, 나 못 맞출 것 같아. 쿠노는 그냥 먹는데? 야, 안 될 것 같아. 와. 쫄모비 안 보이는데? 없다. 에라이. 치프 죽이면 안 되네. 어떻게 죽었지, 치프가? 몰라요. 버스 기사가 운전을 못 하는데? 버스 기사가 풍경만 지켜보는 것 같아. 우리 아니 버스 기사 혼자 살아 있어. 무면허 기사 아닙니다. 무면허 기사 아니고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버스가 전복 죽을 좋아하네. 사기꾼 아니야? 아, 코비꾼. 코비꾼이야, 코비꾼. 의심스러워요. 총알만 겁나 쓰고. 마커스랑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복 좀 맛있어요? 템을 뭘 들어야 되는 거야, 쟤 잡으려면? 공산당은 싫어요. 어쩐지 가슴팍에 공산당 마크도 달고 와가지고. 사타인이 싫어요. 이상하게 자본주의. 저거 노바를 어떻게 버티지? 나도 못 버티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점프로 버텨야 되나? 아, 수류탄을 많이 까면은 치프가 그거 맞고 죽는다고. 수류탄은 아, 좀 자제해야겠네. 엄청 깠는데? 자제해야겠네. 예.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콕산당. 콕산당이야? 위험하다. 예. 죽을 때 같이 죽자. 아마 코코넛님 방송에서는 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를 수도 있... 아 알긴 알겠구나. 코코넛님 가슴팍에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산당. 마크가 있어서 산당. 아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 노리고 있습니다. 잘 보여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특히 제 방송에서. 그럼 제 방송에서는 저 어차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보여드리고 불길해. 아이 자유시장을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전 주식을 하고 있죠.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노예인데? 근데 가슴에 이런 걸 단단 말이야? 아, 빵 터졌네. 주식하는 사람이 가슴에다가 공산주의 마크를 달고 있네. 노동자를 찬양하고. 갑시다. 때려잡자. 고양이가 지금 침대 위에, 아니 침대란다. 책상 위에 있어. 코르바초프. 제일 잘 맞는 거다. 다 오셨나? 네, 다 왔습니다. 수류탄은 처음에만 까고, 예, 네, 처음에만 까고. 나 이 총 뭐냐? 왜 이거냐? 피읍은 어디다 내버리고. 그냥 가까이 가서 죽든 말든 싸야겠다. 샷건쟁이로 바꿨습니다. 나 죽어도 몰라. 어이 전기 뭐야? 전기 조심. 장전이 안 되네. 저 살려주세요. 다크님이 살릴 수 있어. 네, 열심히 살릴 수 있는데 안 보여. 저 나왔습니다. 오케이 감사요. 피우 총 들어야겠는데 이거. 실수로 잘못 들었어. 피우. 또. 쟤 또 죽었어. 어 실드 생겼네. 무조건 생기네 실드가. 죽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오 노바 조심. 피우로 버티 있네. 버틸 수가 없는데. 버티고는 있는데. 이건 뭐 데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됐다. 아까보다 좀 버티는데. 그래 머니샷 시동 터져줘라. 아까보다 버티는 이유가 제가 다 막고 있습니다. 또 부심입니까? 탱 부심?
잠깐만. 너무 많이 죽는다. 쫄모, 쎄 쫄모. 코너님한테 갈게요. 제가 살릴게요. 야, 건적킹 쓰고 살려야 돼? 어이구, 날라갔다. 저 다프님 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안녕. 좋았다. 제가 가요, 다프님. 다프님 살려주세요, 다프님. 기사가 제일 먼저 누웠네? 어우, 살렸다. 어이구, 어이, 민망한 자세에 꽂아놨어. 잠깐만요. 이건데? 나, 어우, 살았다. 확실히 이거는 레벨이 올라서 무적의 모습들이 노바가 계속 들어와요. 노바가 다 죽었다. 와, 이거 뭐야, 너무 센데? 방송시간 맞출 줄 아는데? 다 죽겠네. 못 살겠다. 쫄법도 없어요. 다프님 죽으면 나는 포기한다. 야, 좀 버틴다 싶었는데 안 되네. 자, 이제 원래 레벨 무기 끼고 하겠습니다. 예. 맞아. 저거. 이거 되게 마치 피콜로가 자기 두건 벗는 것처럼 엄청 무거운 모래 주머니 벗어 던지듯이. 아, 이제 본 실력을 내볼까? 왜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 아대 같은 거 땅에 던지고 막 땅 꺼지고 이러는데. 안에 속옷 그거 있잖아. 안에 있는. 그런 거. 티도 무거워요? 무슨 신발 같은 거 안에 받쳐 입는 티 있잖아요. 안에가 아니라 그 주황색 도복이 무겁죠. 안에 검은색은 아니, 스판처럼 붙는 거고. 아니, 그 검은색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벗어요? 예, 그걸 벗어서 던졌는데 안에 땅에 박히잖아. 나보고 유리 체력이라니. 난 도복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도복은 기본으로 입고 싸우죠. 도복이 무거우면 전투로 그냥 상승을 안 하죠. 그리고 빨개 벗고 싸우잖아, 도복을 벗으면. 그 안에 거 티랑 팔목 아대랑 신발을 벗어요. 아, 안에 거 티도 있구나. 저는 손목이랑 발 그 신발만 보고. 저도 그러니까 뭐 손목이랑 발은 알겠는데 그랬나? 몰라. 뭐 차차 중요한 거 아니잖아. 드래곤볼만 정독한 게 몇 번 되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준비. 저거 옆에 아 저. 치프는 괜찮은데? 어디 갔어? 있다. 아, 저 전기가 수류탄에서 나가는 거구나, 내 거. 근데 왜 나도 맞냐? 그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거 왜 체인? 아, 우리 사이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네. 이상한 기능이 있네. 아, 이게 튀긴 가는 게 아니야. 호박님의 드래곤볼 포지션은 미스터 사탄이랍니다. 너무 유명인으로 못 잡을 것 같아. 지구인 최강인데 미스터 사탄? 너무 과대평가 아닙니까? 어이구야. 나 본다. 날 보셨어. 쫄모비. 어우. 야이. 피는 많이 뺐는데. 주변에 쫄몹이 없습니다. 오케이, 살았다. 뭐야, 죽으나 사나 딜이나 넣고 죽어야지. 피쳐, 피쳐. 아까 한 발 취소하고 피쳐. 다 왔어. 잡았어. 템도 많이 나왔어. 힘들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코몽님 60맵 여기 어쌔신 보라색깔 모드 있어요. 어디요? 미친. 어디 가면 얼었습니다. 여기요. 보라색깔. 아, 여기구나. 레일이 다 뿌리네. 코몽님 아대 푸니까 좀 데미지가 나오네. 60레벨이 있어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우리끼리였으면 또 빡쳐가지고 좌절하고 이랬을걸? 네.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나 혼자 해도 이거 깨기 힘들겠는데. 굉장히 공격 그게 강하네.